함수의 연속. 자, 연속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 그래프의 연결 상태를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맞지? 그래프가 잘 연결되어 있으면 연속이라는 거고, 끊어져 있으면 불연속이라고 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자, 이런 함수가 y는 fx 이렇게 있는데, 자, 그 x는 a라 그러면 이게 연속인 거지. 이해돼? 그 연속인 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하죠?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이 세 개가 같으면 연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맞지? 맞아, 맞아. 맞죠? 자, 대표적으로 이런 게 어디서 많이 나와? 첫 번째. 구간함수에서 많이 나와요. 무슨 함수? 구간함수. 자, fx가 이렇게 나오죠. gx, hx. x가 a보다 크거나 같아, x가 a보다 작아. 알겠죠? 그랬을 때 이 함수가 올x에서 연속되래요. 그죠? 그럼 니네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고민할 x 찾기야. 알겠죠? 고민할 x는 항상 어디라고? 경계. 어디? 경계. 알겠어? 그럼 x는 a에서 뭐가 같아야 돼? 좌극한? 맞죠? 우극한 함수값 이 세 개가 같아야 되는 거지. 자, 이런 함수는 이 새끼를 다항함수로 줘요. 다항함수로 준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우리 미분까지 하는 거니까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야. 원래는 미분 가능한 함수만 알아도 그 안에 연속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냥 이렇게 읽어.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 알겠지? 이해돼? 알겠죠? 그러면 좌극한은 어디서? 여기서 구하면 되네. 원래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극한값이 함수값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알겠지? 그죠? 그 다음에 우극한 함수값 여기서 구하면 되죠? 그래서 얘는 HA이고 얘네들은 GA지? 이렇게 각자만 치면 되는 거야. 이해되죠?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이런 함수도 있죠. FX는 X-1분의 GX. 뭐 얘는 이렇게 X는 1이 아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 K, X는 1일 때. 알겠어? 자, 이래놓고 문제에서 또 뭐라고 줘? 저 함수가 올X에서 연속이래. 알겠죠? 올X에서 연속이래. 그럼 첫 번째로 뭐 해야 된다고 세은이? 유 실버 얘기해봐. 그렇죠. 고민할 X 찾으라고. X1이죠. 항상 경계라고. 항상 경계. 이 GX는 역시 다항함수야. 수학2 범위에서. 알겠어? 알겠죠? 예. 미적 가면은 아닐 수도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해야 되는 거야?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이 세 개 비교하는데 이때는 좌우극한을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죠. X가 1로 가, X-1분의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어. 그냥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이해돼요? 왜 여기다가 1 못 집어넣잖아 이번에. 이해되지? 그 다음에 함수값은 뭐야? K. 그래서 같다 이거죠? 인정! 그죠? 그래서 먼저 했어. 수렴했지? 분모 0으로 가, 분자도 0으로 가. G1은 0. 알겠냐 모르겠냐? 알겠어? 여기까지. 이게 기본이야, 기본. 여기까지 알겠냐? 되죠? 자, 다음 두 번째. 자, 이번에는 2번 곱한함수의 연속성. 뭐라고? 곱한함수의 연속성. 자, fx랑 gx랑 곱했어. 알겠죠? 자, 두 함수를 곱했는데 얘가 연속이고 얘가 연속이야. 그러면 뭐야? 연속이야. 맞죠? 연속끼리 곱하면 연속. 아, 이거 뭐 이거 전에 이거부터 하자. 연속함수의 성질. 뭔지? 연속함수의 성질. 뭐라고 기억하죠? 연속끼리 뭐하면? 복구면. 뭐야? 연속함수야. 연속끼리 복구면 연속함수. 알겠어? 그래서 F랑 G랑 연속끼리 더하고 빼. 연속끼리 곱해. 그 다음에 연속끼리 나눠. 연속끼리 합성해.
이래도 연속이라고 알겠지? 연속 길이. 그런데 단, 이 새끼는 뭐 해야 돼? 단 분모는 0이면 안 돼. 분모가 0인 곳에선 100% 불연속이야. 알겠어? 뭐라고? 분모가 0인 곳에선 100% 불연속이라고. 알겠냐? 어? 그 다음에 합성은 뭐여야 돼? 단 G에 뭐가? G에 뭐가? 치역이 F에 무슨 역에? 정역에 포함되어 있어야지만 참이야. 이게 있어야 돼, 이 단서가. 알겠어? 이 단서를 말로 주든지 문제 속에 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알겠냐? 합성도 연속이야 라는 거 반드시 이 단서가 있어야 된다고. 이해되냐 안 되냐? 뭔 말인지 알겠어? 자, 이거 봐봐. 리미트, 아니, F가 연속이야. 알겠죠? G, 아니, 됐다. 아이씨. 야, F가 연속이야. F분의 G가 연속이래. 둘 다 연속이야. 그러면 G 연속 맞아, 안 맞아? G 연속 맞아, 안 맞아요? F가 연속이래. F분의 G가 연속이래. 그러면 G 연속. 참 거지? 참 손 들어. 거지 손 들어. 정우 뭐야? 참. 참이죠. 왜? 이거 연속이고 연속이니까 둘이 곱하면 된다고. 이해되었네. 그럼 곱해도 연속이라네. 이해되죠? 자, 또 F가 연속이야. F가 연속. G분의 F가 연속이야. 알겠죠? 자, G가 연속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왜 거짓이야? 남아야 되는 거죠? 얘가 0이 아니란 단서가 이게 있어야 참되는 거야. 분모가 아니라 이 전체가. 지금 현재 각 G는 0이 될 수 없어. 알겠어? 그건 숨어져 있는 거야. 가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알겠어? 이미 얘가 연속이라네.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분모는 0이 아닌 걸 품고 있다고. 가정에 쓰일 때. 알겠어, 모르겠어? 이해돼? 이게 뭔 말이냐면, 나 봐. 옛날에 이런 거 했어. C분의 A, C분의 B, 어? 같으면 A는 B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이명재 참이야, 거짓이야? A는 B이면 C분의 A는 C분의 B이다. 이 명제야, 명제. 명제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년 2학기 때 배우잖아.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이거 거짓이죠. 그죠? 어, 그 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열심히 했는지 알겠지? 2학년 때도 좀 해, 그렇게 새끼야. 게임하지 말고 알겠어? 어? 그거 알아? 성적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 알아, 몰라? 알아, 몰라? 진짜 알아?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 좀 더 분발해 이제. 어? 너 요즘 옛날 같지 않아. 파이팅. 자, 얘는 참이에요. 알겠죠? 왜냐면 얘는 결론에 쓰였지. 결론에 쓰였죠? C가 0이 아니라는 단서가 있어야 돼, 결론에 쓰려면. 근데 여기는 가정을 안 써도 되니 가정은 성립하고 있는 거야 이미. 그렇기 때문에 C가 0일 수 없다고. 가정에서는 그게 숨어 있는 거라고. 이해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냥 여기서 G가 0이 아닌 건 이미 숨어 있는 거라고. 가정단에 쓰였기 때문에.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했어? 정우 되지? 장환이 되냐? 어. 장환아. 너 네 방에 있냐? 혼자? 자, 여보세요. 집중 잘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곱하함수의 연속성이야. 뭐라고? 곱하함수의 연속성. 자, F랑 G랑 곱했어. 뭐라고? F랑 G랑 곱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했죠? 연속이야, 연속이야? 그럼 결과 뭐야? 연속이에요. 자,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불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이렇게 나오면, 자, 연속과 불연속을 곱했어. 연속과 불연속을 곱했으면 뭐야?
객관식으로 해줄까? 어? 어? 1번 파이어, 2번 워터. 뭐야? 연속과 불연속을 곱했어. 연이야 불이야? 어? 1번 파이어, 2번 워터. 뭐야?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야. 틀렸죠? 둘 다 가능하죠? 맞죠? 야, 모르죠? 뭐가? 자연속도 가능하고 불연속도 가능해요 여러분. 알겠죠? 연속과 불연속일 때. 그러나 불불은 강력하죠? 불이 두 개나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뭐예요? 야,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은 뭐예요? 민서, 이건 확실하죠? 확실히 뭐예요? 불연속이죠? 틀렸어요.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어요. 알겠죠? 우리가 연속, 불연속은 알겠죠? 불연속이 끼어드는 순간 상식에서 벗어나요. 알겠어? 불연속이 끼어드는 순간 상식에서 벗어나. 근데 불연속이 끼어있을 때 유일하게 상식으로 갈 수 있는 게 연속 플라마이나 불연속이에요. 알겠어? 연속 플라마이나 불연속은 100% 불연속이야. 다시 여기 상식 하나 써놓자. 상식. 상식은 연속끼리 하면 상식으로 갈 수 있어요. 알겠어? 모르겠어? 연속끼리 지지고 볶으면 연속이니까 상식으로 가면 된다고. 그냥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랑 누구랑? 연속이랑 불연속이 껴있는 경우, 불연속이 껴있는 경우 유일한 거 불하고 열하고 더하고 뺐을 때만 불연속 나와요. 알겠죠? 나머지 경우는 불연속이 껴있다고 해서 불연속으로 가지 않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거 이해할 수 있죠? 이거 이해할 수 있잖아. 어떤 x는 a에서 불연속이야. 얘가 얘는 연속이야. 근데 더하고 빼는 거잖아. 얘는 값이 하나야. 맞지? 근데 얘는 값이 다른 거 아니야? 더하고 빼서는 같아질 수가 없죠. 이해되죠? 오케이. 둘 다 가능해 얘들아. 여기까지 알겠어? 이해되죠? 자, 그럼 선생님 보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이게 퍼스트. 머릿속에 잘 담아서 문제 빨리 풀고 싶으면, 자, F랑 G랑, 자, 얘는 연속이고 얘는 불연속인데 얘가 수렴해. 기억나? 옛날 DT 쓰다가 한번 설명해줬어. 알겠죠? 얘는 연속이고 얘는 불연속인데 얘가 수렴한다고. 선생님, 불연속이 수렴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객관식 1번 얼룩말. 저 원상은 똑같지? 자, 1번 얼룩말, 2번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존재하나 그 값이 다르다. 뭐야? 2번. 그렇죠. 너무 어렵죠 보기가. 자, 불연속인데 수렴한다는 얘기는 자극한 우극한. 뭐하냐 손잡고 지금. 어? 학원 그렇게 손잡고 이러면 안 돼요. 방역 그 지침을 준수해야지. 알겠죠? 자,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은 존재하는 거야. 값이 다른 거야. 알겠어? 수렴한다는 얘기는 그럼 이렇게 곱해서 이게 수렴하려면, 알겠지? F가 무조건 영향해야 돼. 알겠어? 생각해보면 그렇지? 생각해봐 빨리. 그렇잖아. 아니, 이 값이 다 다른데 이건 연속이니까 값을 하나만 곱할 거야. 이게 같으려면 얘가 0일 수밖에 없다고. 쉽게 이해하시?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얘가 연속이야. 근데 얘가 불연속인데 얘가 발산해. 뭐 한다고? 제가 발산해. 그럼 저는 어떤 형태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이 함수를 이런 식으로 주는 거야. 구간 함수로 주는데, 알겠죠? 이런 식으로 줘요. 그 다음에 k, 이건 x는 1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줘요. 여기 뭐 hx 이렇게 주겠지. 이해되는데 여기 이거 이해해요? 맞죠? 이게 x가 1로 가니까 발산해버리죠 현재. 이해되는데 얘는 불연속이야. 1로 가는 값이 달라 지금. 이해되는데 뭔 소린지 알겠어? 그래서 불연속이어서 발산한다고. 이해되어야 안 돼요? 발산한다고. 알겠죠? 그러니 얘는 0으로 안 가 지금. 1로 갈 때 더 직관적으로 상수 1. 이해했어? 발산하지? 1로 갈 때 정우 이해해? 장환이 알겠어? 어? 그렇죠. 발산하죠.
얘는 이랬을 때 이 새끼가 이게 왜 수렴이야? 미친 연속인 거죠. 이게 연속되려면 F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내가? F가 X-1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알겠어? X-1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으면 돼. 어렵게 풀지 말라고. 연속이고 불연속, 불연속인데 이 새끼가 발산해. 근데 이 새끼가 0으로 가고 있어. X-1이야 분모가. 이 새끼는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저 정도 알면 금방 풀어요. 알겠죠? 자, 왜 그러냐면 이유 한번 보자. 이유는 직접 곱해보는 거지 뭐. X-1분의 F 아니야? 곱한 거지 이게. 리미트 X가 1로가 맞죠? 그럼 함수값은 FK의 K 아니야? 인정해야 돼. 이게 성립해야지. 부가함수잖아 이제 곱해놓으면. 이해돼야 돼요. 연속돼야 되니까 둘이 곱해놓은 거 인정해야 하네 지금. 인정하지? 둘 곱해놨잖아. 내가 얘랑 곱했지 지금. 그럼 얘랑 곱했잖아. F1이죠 여기가. 쏘리. 이해돼야 돼. 인정하죠? 동선이 알겠어? 이해해? 숨이 되지? 오케이. 그러면 이 새끼가 뭐가 되는 거야? 이 새끼가 이거 수렴했잖아. 분모 0으로 가니까 얘가 X-1을 갖고 있잖아. 그럼 약분되고 죽네. 그죠? 근데 F1이 얼마야 지금? F1이 이 상태. F1 얼마? X-1을 인수로 갖고 있다며 F1 얼마? 0이잖아. 그럼 이제 얘가 다시 0으로 바뀌어? 안 바뀌어? 0으로 바뀌죠. 그럼 얘가 다시 이제 들어가서 0 나와야지. 그럼 X-1은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이해했어? 그래서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다고. 인정해야 하네요. 인정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 자 이제 F 곱하기 G가 불이고 불이야. 알겠어? 그러면 쟤는요 방법이 없어. 첫 퍼스트 각각 조사해서 곱한다. 알겠죠? 각각 조사해서 곱한다. 이해하지? 각각 조사해서 곱한다. 아니면 아예 곱한 함수를 다룬다. 알겠어? F와 G 각각을 극한을 조사해서 다루든가 이 둘을 실제로 곱해서 하나의 함수로 다룬다고. 이해했어요? 안 했어요? 뭔 소린지 알겠어? 하나의 함수로 다룬다고. 자, 네 번째. 자, F랑 G랑 곱했는데 연속이래. 뭐라고? F랑 G랑 곱했는데 연속이래. 알겠지? 그럼 니네가 생각해야 될 상황 얘기해봐. 둘이 곱해서 연속이래. 그러면 아니 둘 다 연속이면 연속이겠네. 그치? 생각할 수 있지. 아니 얘 연속이고 얘는 불연속이야. 얘는 불연속이야. 아 그러면 얘가 수렴해? 아 그럼 얘가 0이면 되겠네. 이해되는데? 이해돼? 아 불불이야. 불불 그러면 조사해야 되겠네. 이해했어? 이해되는데? 문제에서 분명히 F주고 G주고 둘이 곱한 게 연속이야 이렇게 나와. 알겠어? 그랬을 때 니네가 이 각 함수에 대해서 둘 다 연속이면 되겠네. 한 새끼 연속이고 한 새끼 불연속인데 이 새끼가 수렴해 이 새끼가 0이면 되겠네. 아 이 새끼가 불연속이고 이 새끼가 연속이야? 아 이 새끼가 수렴해? 이 새끼가 0이면 되겠네. 얘네 둘 다 불불이야? 아 조사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 가져가야 된다고. 이해돼요 안 돼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정리해봐 집에 가서. 장안이 되지? 자 그리고 곱한 함수 연속성이 나오면 항상 이거 봐봐. 선생님이 지금 연속 불연속일 때 이해돼? 그 다음에 불연속 불연속일 때 나눠서 하잖아. 그럼 니네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뭐야? 각 함수 연속성 먼저 판단하는 거야? 알겠지? 곱한 함수 연속성 나오면 문제 딱 보고 각 함수 연속성 먼저 파악한다 했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4번 맞아? 4번 합성 함수의 연속성 뭐라고? 합성함수의 연속성. 알겠죠? 합성함수의 연속성에 관한 얘기 해보자. 아까 이런 얘기 했어. 자, 합성함수니까 F의 GX에 관한 얘기를 하겠다 이거야 내가. 알겠죠? 짜란짜란짜란짜란.
짜란짜란짜란짜란. 자, 이게 G를 지나고 이게 F를 지나, 맞지? 어? 자, 또 따지는 거야. 들어간 놈이 연속이야. 들어간 놈이 연속, 이게 무슨 소리야? 얘 입장에서 이런 놈이 들어가는 거죠. 연속인 동네. 이해되는데 뭔 소리인지 알겠죠? 얘 입장에서 연속인 X값이 들어갔다고 알겠죠? 그래서 토해낸 게, 얘가 이제 함수 토해내잖아. 토해낸 값이 얘 입장에서 또 연속이야. 이해하시나요? 무슨 말 하는지? 그러면 뭐야? 연속이야. 알겠어? 알겠죠? 연속끼리 합성하면 연속이에요. 그래서 알겠냐? 그 다음에 얘 입장에서 불연속이야. 알겠어? 얘 입장에서 불연속이야. 알겠죠? 어. 토해낸 값이 연불인지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 들어간 놈이 불연속이야. 알겠어? 자, 뭔가 들어갔는데 얘 입장에서 불연속이야. 토해낸 값이. 알겠죠? 뭔가 들어갔어. 여기는 뭐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신경 쓰지 마세요. 왜 연속인 거는 해? 따져보면 되는 거니까. 얘 입장에서 불연속이 들어간 상황, 그 다음에 토해낸 값이 얘 입장에서 불연속인 상황. 알겠죠? 나와봐. 연연 있고 연불 있죠? 불연 있지? 불연? 불불 있죠? 불불. 불연 있지? 불연. 이렇게 네 가지 경우 맞아 안 맞아? 네 가지 경우 맞죠? 지금 요 경우가 요 경우야. 이해되는데? 뭐 들어간 놈이 연속이든 부르는 게 신경 쓰지 말라고. 이해되죠? 그 다음에 요 경우가 요 경우야. 이해되지? 그럼 모든 케이스 한 거 맞아 이제? 모든 케이스 한 거 맞지? 오케이. 자, 그랬을 때 불연속인 놈이 들어가면 뭐가 나와? 동석이 결과가, 불연속인 놈이 들어가면 결과가 뭐 나와? 불연속인 놈이 들어가면 결과가 뭐 나와? 다현이, 불연속인 놈이 들어가면 결과가 뭐 나와? 설명을 아까 했잖아. 민성아, 불연속이 들어가면 결과가 뭐 나와? 몰라? 모른다는 얘기가 지금 뭐 불연속이 될지 연속일지 모른데 이런 얘기지? 맞아요. 알겠죠? 예, 불연속이 들어가면 연속이도 가능하고요, 불연속도 가능해. 난 니네가 대답이 나왔어야 돼 이번에. 왜냐면 이게 상식으로 갈 수 없었다면, 맞아 안 맞아? 내가 그 상식에 적어줬겠지. 이게 상식이었으면, 이게 100% 불연속이었으면 내가 적어줬을 거 아니야. 아까 상식에, 내가 아까 상식에는 연속끼리만 볶거나 연속과 불연속을 더했을 때가 내가 100% 불연속이다라고 얘기했지. 내가 아까 상식에 불연속 더하기 불연속도 얘기 안 해줬어. 알겠어? 그거 말고는 상식이 없다고. 그 얘기는 뭐야? 연속일지 불연속일지 모른다고 선생님이 알려준 거야 아까. 이해가 안 돼? 뭔 소리인지 알겠어? 대답이 나와야 된다고. 뭐가 나올지 몰라요. 알겠어? 여기 불연속이야.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나올지 몰라요. 연속이 될 수도 있고 불연속이 될 수도 있다고 얘들아. 이해해야 돼. 알겠지? 자, 봐. 보여줄 테니까. GX야. 자,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GX 요구하고 있는 거지? 불연속으로 줬잖아, 지금 1. 이해해야 하네요. 이해하죠? 자, F1X야. X야. 합성하면 불연속 보여요? 보여? 아니, 왜? 이거잖아. 1, 우극한. 1, 좌극한. 1인데 뭐 지나, 지금? G를 지나는 거 아니야? 자, 그래놓고 뭐 지나? F1X 지나는 거 아니야? 아, 1 우극한 3이지. 맞아? 1 좌극한 1이고 얘 2 아니야? 극한 처리 안 했지. 왜? 뒤에 항수 연속이야. 이해되는데? 뒤에 항수 연속이니까 이 중간에 극한 처리할 필요 없지. 이해해, 안 해? 이해하죠? 그럼 3 들어가면 3 아니야? 1이고 2? 어? 불연속이네. 이해되는데? 이해해? 민성아, 되지? 자, 근데 F2X가 X-3, X-1, X-2야. 일부러 좀 복잡하면 써서 상수함수 쓸까 하다가. 알겠어? 얼마야? 0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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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이해했어? 안 했어? 연속도 가능하다고. 이해했어요? 따져봐야 돼, 그래서. 인정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얘 보세요.
자, x는 1이야. 여기가 2고. 알겠죠? 이게 gx야, 이번엔. 알겠냐? 자, 이게 x는 2예요. 짜란짜란짜란. 자, 1, 3이야. 알겠죠? 어떻게 세팅했는지 보여? 어떻게 세팅했는지 보여요? 1이 들어가면 2를 토해내지? 2에서 불연속 되게끔 해놨죠. 토해낸 값에서 불연속 되게끔 세팅했어요, 선생님이. 알겠지? 자, 짜란짜란짜란. 뭐라고? 짜란짜란짜란. 자, 이게 F1이야. 자, 1 우극한. 1 좌극한, 1 함수값. 인정. 알겠어? 1 우극한. 뭐야? 2 좌극한. 인정. 1 좌극함, 2 우극함 인정, 1일 때 2 인정. 왜 극한 처리했어? 이번에 토해낸 값이 너한테 불연속이거든.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2 좌극한 하니까 얼마야? 1이네. 맞아요? 2 우극한 하니까 3이네. 함수값 3이네. 불연속이지. 이해돼요? 안 돼요? 뭔지 알겠어? 자, 함수를 이렇게 g1x 이걸, 이게 g2x네. 이건 fx 그대로. 이거 F1? 이게 G1X. 알겠죠? 이게 G1X. G1. 자, 이제 함수를 내가 G2로 바꿨어요. 알겠죠? 그러면 1 우극한이 역시 2 뭐가 돼? 2 우극한으로 바뀌죠? 2 우극한 하니까 역시 3으로 바뀌죠? 이번엔 다 같지? 이해되는데? 알겠어? 그래서 너네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뭔 거야? 아, 여기 불연속인 놈인 들어갔어. 연속도 가능하고. 야! 불연속도 가능하구나. 알겠죠? 이해돼요? 어, 뭔가 들어갔는데 불연속을 토해냈어. 일정에서 불연속인 놈을 쥐가 토해냈어. 알겠어? 연속도 가능하고 불연속도 가능하구나 라는 걸 지금 우린 배웠어. 됐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첫 번째 합성 연속성에 이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건 거야. 자, F의 GX가, F의 GX가 X는 1에서, X는 1에서 연속이야? 이렇게 물어본다고. 이건 너무 쉬워. 맞지? 이거 왜 쉽죠? 1 우극한, 1 좌극한, 1 함수값 뭐 통과시켜보고, G 통과시켜보고, F 통과시켜서 확인해보면 돼. 이해돼요? 어, 얘는 위치를 알려줘서 쉬운 거야. 알겠지? 그런데 세 번째, f g x의 불연속점 개수 구하래. 이게 다야 문제가. f랑 g를 알려줘. 그럼 불연속점 개수 구하라 그랬으니까 뭔가는 불연속이 낀 게 있을 거라고. 맞아 안 맞아? 맞지? 이해해야 안 해요? 알겠죠? 그럼 이 문제는 왜 어려운 거야? 아, 시골 뭘 고민해야 돼, X를. 이게 어려운 거거든. 이해되는데, 얘는 알려줬으니까 쉽다고. 내가 고민할 X를 알잖아, 얘는. 그죠? 그러면 얘는 불연속점 개수니까 내가 고민할 X를 찾아야 되는데, 고민할 X는 뭐야? 얘기해봐. 대답 하나 나와야지. 아까 하나 해줬는데. 뭐야? 경계잖아. 이해되는데, 경계야. 알겠지? 그 대답은 나와줘야지, 지금 선생님한테. 알겠어? 근데 합성함수니까 경계는 맞아. 알겠죠? G 들어가고 F 들어가지. 이해돼? 자, 뭐 고민하는 거야? 이 값 고민하는 거야? 이 값이 뭔데? 얘 입장에서 불연속인 X들. 이해돼 안 돼? 왜냐면 이 불연속일 때 연속 불연속이 다 가능했잖아. 그러니까 확인해줘야지, 이제는. 이해돼 안 돼? 합성함수를 그려놓고 연속 불연속 따지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각자 던져놓고 따져야 되는 거니까 그 함수가 안 그려지잖아, 너네 눈에. 맞아 안 맞아? 그치? 그럼 이거 그 다음에 뭐야? 얘 입장에서 불연속인 이 값을 고민하는 거야. 알겠죠? 어? 여기가 만약에 1이고 여기가 2면 절대 1을 고민하는 게 아니야. 2를 고민하는 거야. 알겠어? 이유가 뭐야? 합성함수는 이쪽이 x값이고 이쪽이 y값이야. 좌표평면에 이값에 따른 이값이 찍히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이해돼? 어, 그러니 요 값을 고민해야 된다고. 알겠어? 자, 하나. 자, f1은 0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f는
F 정보 줄게. X는 1에서 불연속이야. G는 X는 2에서 불연속이야. G3은 1이야. 알겠죠? F3은 2야. 자, 이런 단서가 지금 있어. 그래프를 봤더니 이런 단서가 보이네. 알겠죠? 내가 그래프를 안 그리고 그냥 그냥 말로 써준 것 뿐이야. 알겠지? 이런 단서가 보이네. 자, GFX의 연속성. 알겠죠? GF의 연속성으로 고민할 X 찾자. 알겠어? 내가 이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고민해야 할 X 찾자란 얘기야. 선생님처럼 그려. F 들어가고 G 들어가지. 제일 먼저 뭐라고? 너 입장에서 불연속인가? 1이네. 이해돼 안 돼? 알겠어? 너 입장에서 불연속인가? 2지. 이해돼? 2표에는 얼마? 4. 이렇게 고민하는 거라고. 이해했어? 안 됐어? 종호 알겠어? 이해하지? 정확히 알겠어요? 오케이. 끄세요.